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 중국의 김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중국어 동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동사는 바로 이 슈영이라는 동사입니다. 이 슈영이라는 동사는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바로 딱 보셔도 바로 무슨 뜻입니까? 적응. 그렇습니다. 바로 적응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때 이 적응하는 대상이 뭐냐? 바로 이 적응을 하는 대상은 바로 환경, 일, 기후 등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 적응하다 이런 식 표현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 슈영 같은 경우는 이 슈영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요. 이 슈영 뒤에는 바로 뭐가 와야 된다? 목적어가 와야 된다. 아, 선생님 목적어 생략된 거본 적이 있습니다. 네, 목적어가 생략된 걸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바로 앞에서 그 어떤 목적을 얘기했고 그것을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생략이 된 경우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 슈영 같은 경우는 목적어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매우 강해. 자, 바로 적응하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이 적응하다란 뜻을 가지고 문장 짓기를 할 겁니다. 자, 이 위에 문장 보시면요. 주어가 뭐죠? 주어는 능력입니다. 수라는 뭡니까? 강하다. 그래서 능력이 강하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능력 앞에 있는 저 그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여기까지 뭡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 능력에 대한 한정어가 되겠죠. 그래서 그는 타 새로운 환경 신환징 그렇습니다. 적응하다 适应 그래서 타 适应 신환징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그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다. 그리고 나서 능리 앞에다가 수식을 하려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구조조사 바이샤오 너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타 适应 신환징的 능力 很强，한번더타适应新环境的能力很强，좋습니다。바로 이렇게 이 능리가주어가되고수로는强이되는겁니다。그리고이앞에있는适应같은경우는목적을뭘갖고있습니까？그렇습니다。바로환경이라는바로환경에적응하다라는목적어를가질수가있습니다。좋습니다。한번더읽어보겠습니다。타 适应 신 환경의 능력이 很强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내가 적응하지 못할까봐 염려한다. 자, 바로 역시 적응하다란 뜻이죠. 그들은 뭘 하는 겁니까? 염려한다. 탐은 염려하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바로 어떤 동사가 있죠? 그렇습니다. 바로 파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파. 무섭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파는 무섭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염려하다, 걱정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탐은 파. 뭘 파하는 거죠? 내가 적응하지 못할까봐. 내가 적응하지 못한다. 어떻게 말합니까? 我不适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어디에요? 저이 문장 같은 경우는 어떤 전제 조건이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전제 조건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이 수영에 대한 목적어를 달아봤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他们怕我不适应这儿，他们的他们怕我不适应这儿，좋습니다. 그들은 내가 여기에 적응하지 못할까봐 怕, 바로 염려하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한번더 읽어볼까요? 탐은 파워 부시영 절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나는 점점 여기에 기후에 적응했다. 역시 적응하다는 뜻입니다. 나는 와, 그 다음에 적응했다. 시영 러 이러면 되겠죠. 그래서 시영 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디에요? 어디에 적응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气候라는 바로 이 기후에 적응한 겁니다. 그래서 我适应了 气候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어디의 기후입니까? 그렇죠. 바로 这里的气候. 그 다음에
점점, 부사 점점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바로 주젠이라는 부사가 있습니다. 이 주젠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전에 만들어 놓았던 부사 보시면요. 부사 총정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셔도 아마 이 주젠이라는 단어를 갖고 제가 설명을 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아니면은 부사 시리즈 중에서 찾아보셔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我逐渐适应了这里的气候. 한 번 더. 我逐渐适应了这里的气候.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응합니다. 어디에 적응하죠? 气候, 바로 기후에 적응하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계속하겠습니다. 아이들은 생활환경 변화에 적응하기를 어려워했다. 자, 아이들은 적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적응하기를 어려워했다고 했어요. 자, 그럼 이 문장의 주어는 뭡니까? 아이들이겠죠. 수로는 뭡니까? 어려워했다. 바로 어려워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수로가 되는 겁니다. 어렵다가 뭐죠? 난. 그래서 하이즈먼 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활환경 변화에 적응하기를 이거 목적 아니냐? 을룰이 들어가시니까 목적 아니냐? 목적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이것은 제가 만들어 온 영상 중에 바로 뭐가 있습니까? 난이라는 형용사, 난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형용사는 목적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없겠죠. 그래서 저것은 목적은 아닙니다. 그럼 바로 뭡니까? 난이. 바로 뭐였습니까? 이 난이 같은 경우는 바로 뭐죠? 이 같은 경우는 바로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전치사 뒤에 명사가 오고 명사 혹은 명사화된 것이 오면 되겠죠. 바로 뭡니까? 이 형용사, 이 난을 보충 설명해주는 결과보호가 되는 겁니다. 이 문장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어볼까요? 孩子们 난이 适应生活环境的变化. 한 번 더. 孩子们 난이 适应生活环境的变化. 좋습니다. 이 문장을 보시면요, 주어는 孩子们입니다. 수로는요, 그렇죠, 바로 난이 되는 겁니다. 그 목적어는요, 우리말은 저렇게 번역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 문장은 바로 형용사 난이 수로기 때문에 목적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适应生活环境的变化는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이 난에 대한 결과보호가 되는 겁니다. 결과보호는 뭡니까? 동사 형용사 뒤에서 동사나 형용사 혹은 전치사구가 이 동사 형용사 어떻게 되는 건, 해주는 겁니까? 그렇죠, 바로 보충 설명해 주는 겁니다. 하이즈가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건 바로 뭘 어려워하는 거죠? 생활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자, 이런 형태의 문장들은 외우시고 제가 만들어 놓은 이 난이라는 그 영상 참고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럼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갑자기 출근을 하기 시작하니 정말 좀 적응이 안 돼. 자, 역시 적응하다는 뜻입니다. 자, 갑자기 출근하기를 시작하다. 투란, 카시, 쌍반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갑자기 출근하는 것을 시작했다. 그래서 정말 좀 적응이 안 돼. 정말 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적응이 안 돼. 좀 적응이 안 되는데. 바로 뭡니까? 부정과 불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요디아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디아, 不适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突然开始上班，正有点不适应. 한 번 더. 突然开始上班，正有点不适应.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适应 같은 경우는 바로 뭡니까? 갑자기 출근하게 된 이 환경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적응이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계속 보시겠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반드시 시대의 변화에 적응해야만 한다. 역시 적응하다는 뜻이겠죠. 자, 사람의 생각은 바로 뭡니까? 런더 스샹. 그렇습니다. 적응해야만 한다. 시영 뭐예요? 변화, 변화. 어떤 변화? 시대의 변화. 이러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반드시 이띵. 그 다음에 적응해야만 한다. 뭐뭐 해야 한다. 야오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一定과要가 있습니다. 要一定适应, 一定要适应. 뭐가 맞습니까? 부사가 먼저 오고 조동사 오고 전치사, 명사, 동사. 근데 전치사, 명사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사, 조동사, 동사 수로가 오면 되겠죠. 그래서 一定要适应时代的变化. 읽어보겠습니다. 人的思想一定要适应时代的变化. 한번 더. 人的思想一定要适应时代的变化.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시영 같은 경우는 바로 뭡니까?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동사 시영을 가지고 퀴즈 풀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그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매우 강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타시영신환경의능력很强. 한번 더. 타시영신환경의능력很强.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들은 내가 적응하지 못할까봐 염려한다.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他们怕我不适应这儿. 한번 더. 他们怕我不适应这儿.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나는 점점 여기의 기후에 적응했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我逐渐适应了这里的气候. 한번 더. 我逐渐适应了这里的气候.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아이들은 생활환경 변화에 적응하기를 어려워했다.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孩子们难以适应生活环境的变化. 한번 더. 孩子们难以适应生活环境的变化.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갑자기 출근을 하기 시작하니 정말 좀 적응이 안 돼.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突然开始上班，朕有点不适应. 한번 더. 突然开始上班，朕有点不适应.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반드시 시대의 변화에 적응해야만 한다.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人的思想一定要适应时代的变化. 한번 더. 人的思想一定要适应时代的变化. 좋습니다. 이렇게 동사 시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거나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잼.